MBC 드라마 궁에서 왕자 이율 역할을 맡은 김정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재밌게 봤는데 뭐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떠나서 뭐 아무튼 뭐 사람들 생각이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뭐 정말 강동원 씨, 뭐 이동건 씨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이렇게 후배 오르시고 하는데 하여튼 제 얘기도 있어서 저는 너무 송구스러웠고요. 되게 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. 처음에 캐스팅 됐을 때. 그래서 지금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만화책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왕이 있다라는 가정이에요. 지금 일본이나 영국처럼 뭐 저는 율 이미지는 그냥 아무 욕심 없이 그냥 편안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캐릭터인데 어머니가 좀 야망이 있으세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얘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맡은 역할은 여기서 이제 좀 착한 역할이죠. 제가 어릴 때 남편을 이제 여의셨기 때문에 제가 자라나면서 내가 남편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. 율한테는. 그래서 잘 때 팔베개도 해주고 항상 뭐 쇼핑이나 아니면 장을 본다든지 할 때 같이 다녀요. 정말 남편이자 애인이자 아들이죠. 그래서 부를 때도 이제 극중 심혜진 씨 이름이 화영이거든요. 근데 엄마라고 안 부르고 화영 씨라고 불러요. 그래서 보시기에 약간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. 아들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.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못하세요. 마찬가지인데 저희 어머니는 좀 저도 뭐 지방 출신이지만 뭐 지방분답게 수수하시고 털털하시고 지금 그 극중 어머님이랑은 반대이시죠. 만화책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만화책과 좀 다른 재미가 전개되는 내용이 좀 더 드라마틱하겠죠. 그런 재미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주연 배우 4명이 다 신인이에요. 그래서 그게 뭐 장난점이 있겠지만 뭐 약간 신선함? 죄송합니다. 여기서 뭔가를 이제 점점 살을 붙여가는 거지 뭐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이 드라마에서도 내가 이걸 정말 최고의 이걸로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율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내고 내 의무를 좀 다 하자라는 게 목표라면 목표죠. 그래서 점점 조금씩 살이 찌고 나아지는 모양을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. 네, 드라마 궁 수요일 목요일 날 방영이 되고요. 2006년 1월 11일 첫 방송입니다. 저는 1부에는 안 나오고요. 저는 이제 목요일날 2부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.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꼭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관심과 사랑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박상현입니다.